누가 아이스크림 한 입만 이런데 한 입만 준대? 막 돌고 있어. 이거 어떻게 입에 넣어? 인사하시는 한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속보가 하나 있어요. 네, 이게 기가 막힌 속보가 하나 있죠. 요거는 사실은 쇼츠죠. 누리호의 큐브 위성 4기가 실렸습니다. 그렇죠. 누리호 2차 발사 때 네. 실렸던 게 탑재체 중에 큐브 위성을 사출하는 장치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탑재체에서 우리나라의 훌륭한 대학원생, 대학생들이 만드신 훌륭한 연구진이 만든 큐브 위성이 4기가 실려 있었고, 요게 이제 조선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개씩 사출이 잘 됐습니다. 맞아요. 사출은 잘 됐어요. 그리고 암흑의 시간. 암흑의 시간이 사출은 잘 됐으나 네. 카이스트 위성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위성이 통신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사출 직후에는 서울대와 카이스트 둘 다 통신이 됐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과연 통신이 되고 있느냐, 이거는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일단은 4기 중에 2기는 사출과 즉시 통신이 안 돼. 그리고 2기는 사출 직후 통신이 됐어. 그리고 지금 되느냐? 이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왜냐면 기사가 안 나와.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긍정의 이야기를 전해드려야 돼요. 굉장히 멋진 소식이 있어요. 연세대학교에서 네. 만든 큐브 위성. 미먼이라는 큐브 위성 같아요. 미먼. 미먼이 뭐 영어로는 되어 있지만 그쵸? 사실은 미세먼지. 미세먼지를 관측하는 그렇죠. 위성의 줄임말 미먼이에요. 미먼. 네. 이름 짓는 센스부터가 이미 굉장히 새롭지 않습니까? 미먼. 네, 압도적이다. 미먼. 압도적인 이 MZ세대 언어. 미먼 위성. 그러나 발사 직후 통신이 되지 않았다. 그렇죠. 너무 슬펐어요. 우리 후배들 역경을 딛고 일어났는데 이게 왜 안 됐을까? 누리호 2차 발 성공했는데. 그런데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엄청난 네. 소식이 들려왔죠. 지난 6월에 이제 실려서 갔단 말이죠. 네. 사출된 지 48일 만에 드디어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두 달 만에. 두 달이 넘는 시간 만에. 갑자기 너무 좋네요, 진짜.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게. 지난 22일 오후 4시에 네. 미먼에서 보내온 비컨 신호, 이제 간단하게 위성의 상태 정보를 보내는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 살아있어 그리고 삐 하고 보내는 그러니까 정도의 이거야. 그 산 중턱에서 네. 조난당했다가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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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들은 거지! 받은 거야 우리가. 야,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지금 하루에 두 번씩 한반도를 지날 때마다 연세대학교에 설치된 지상국에서 신호를 잘 받고 있다. 즉, 이제 좋다. 안정이 됐다. 굉장한 거고요. 대단하네요, 예. 대단해요. 지금 아주 간단한 수준의 양방향 통신은 가능해요. 네. 간단한 수준의.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거나 지금 이게 얘가 정말 미세먼지 관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7월 5일 오후 4시쯤 분리가 됐거든요. 네. 근데 그때부터 교신이 안 되는 거야. 얼마나 슬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또 우리 연세대학교 미먼팀의 핵심 기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안 될 땐 재부팅. 그렇죠. 안 될 땐 재부팅. 세팅해 놓은 거예요. 지상국과 장시간 이제 교신이 안 된다. 그때 자동으로 통신 시스템을 리셋하게 돼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리셋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껐다 켰더니 되네? 오, 나이스! 그러니까 알아서 예. 신호를 보냈는데 나한테 들어오는 신호가 없고 또 나는 받는 신호가 없으니까 오, 통신이 안 되네. 그래서 스스로 껐다 그러니까. 킨 거지. 오, 나이스. 스스로 껐다 켰어. 리부팅을 좋아. 했더니 된다. 근데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미먼의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신이 안 되니까 이제 미먼 팀에서는 사출할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지. 약간 그렇게 이제 누리호 팀에서는 사출은 잘 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통신돼서 미먼의 상태를 지금 데이터를 분석을 맞죠. 해봤더니 얘가 지금 조금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돌고 있는 거예요. 돌고 있어. 너무 빨리 돌아서. 요것도 뭐 반드시 사출될 때 그렇게 됐느냐 뭐 이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쨌거나 회전을 너무 빠르게 하고 있다 보니까 얘가 태양전지판으로부터 충전을 해야 되는데 아 충전이 막 도니까 누가 아이스크림 한 입만 이런데 한 입만 준대? 막 돌고 있어. 이거 어떻게 입에 넣어? 에너지를 줘야 돼. 돌고 있으니까 그렇죠. 제대로 에너지를 못 모으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갖고 야 요거에 대한 운용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아마 여러 가지 지금 장비들이나 여러 가지 방식들을 이용해가지고 요 회전하는 토크를 잡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후배님들, 선배님들, 우리 교수님들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잘 잡혀가지고 저는 결국은 이 미세먼지 관측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또 정보가 들어오면 말씀을 드릴 텐데 현재 정지궤도 이상 천리안 이 비가 미세먼지 관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혼자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사각이 있어. 거기를 우리 미먼이 좀 관측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나 미먼 굉장히 낮은 고도입니다. 아주 가까이서 보고 있어요 지금. 네, 굉장한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빨리 이 회전을 잡아서 미세먼지 관측을 잘할 수 있게 연세대학교 미먼 위성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할 수 있다! 미먼! 이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과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